아틀레트육관입니다. 2015 청주 코보컵 프로배구 대회 수원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와 경북 김천 하이패스의 경기 이숙자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숙자 위원, 예쁜 딸을 얻으셨다고요? 네.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출산을 했는데 예. 이전에 뭐 선배와 후배를 대하듯이 보았다면 네. 엄마의 마음으로 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중계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출산 후 18일 만에 지금 방송 복귀인데 한국 네. 신기록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예, 몸은 괜찮으신 거죠? 네, 몸은 아주 건강하고요. 아기도 예. 건강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시즌 여자 배구는 트라이아웃으로 외국인 선수를 지금 뽑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가 트라이아웃으로 오기 직전의 컵 대회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번 시즌의 트라이아웃 제도를 통해서 지난 시즌보다는 네. 외국인 선수의 의존도가 분명히 조금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국내 선수들의 기량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예. 시즌 전에 실전 감각을 치를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번 코보컵을 통해서 조금 더 실력을 올려줘야겠죠. 네, 잠시 후에 현대건설과 도로공사의 여자부 개막전 함께하겠습니다. 청주 실내체육관입니다. 남자부 개막전의 열기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여자부 개막전 경기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지난해 컵대회 우승팀 현대건설 그리고 지난해 V리그 우승팀 정규 시즌 우승팀 도로공사가 여자부 컵대회 개막전에서 만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나요? 아무래도 도로공사에 이번에 감독이 교체되면서 이호 감독이 선임이 됐는데 예. 뭐 선수들과 이야기를 해봐서 이호 감독님은 어떤 스타일이냐 물어봤더니 여전히 또 체력을 중요시하는 감독으로서 체력 운동에 되게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고 하죠. 그렇군요. 도로공사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경북 김천으로 연고지가 이전을 했고요. 경북 김천 하이패스로 공식 구단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자, 현대건설과 도로공사의 경기 먼저 양팀 감독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텐데요. 지난해 컵대회 우승팀 현대건설의 양채로 감독이 이제 두 번째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지 오효주 아나운서가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양철호 감독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감독님 작년 컵대회가 감독 데뷔전이었는데요. 다시 1년이 지나 컵대회를 맡게 됐습니다. 감독님의 감회가 궁금한데요. 뭐 작년에도 선수들하고 많은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올 시즌에는 작년보다 더 많은 훈련량으로 좀 선수들하고 더 많이 좀 부딪히고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많은 준비를 해줬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현대건설 들어보니까 좀 부상 선수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컵대회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지금 뭐 저희 레프트 선수들이나 연주가 지금 부상을 안고 재활과 기술 훈련을 같이 병행을 했기 때문에 좀 불안한 감은 있는데 선수들이 하고자 하는 뭐 그런 의욕들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선수들만 믿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컵대회 첫 상대로 도로공사를 상대하게 됐는데요. 이호 감독과 또 인연이 있으시잖아요. 참 재미있는 매치업이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중점적으로 준비한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도로공사가 서브가 조금 변화가 있는 서브를 좀 많이 때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습을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서브를 쉬우면 된다면 올해는 조금 빠른 스피드백으로 좀 추구하고자 해서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그 컵대회 첫 경기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멋진 경기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건설 양철호 감독 만나봤습니다. 네, 양철호 감독이 다시 1년 만에 이제 컵대회 무대를 준비하고 있고요. 2년 연속 우승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감독 데뷔전을 갖습니다. 도로공사의 신임 감독, 이호 감독을 오효주 아나운서가 만나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이호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네, 조금 늦었지만 감독으로 선임된 거 축하드립니다. 주변에서 조언, 격려 많이 받으셨나요? 네, 뭐 감독 선임된 다음부터 뭐 주위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너무 기뻤고 뭐 앞으로 우리 도로공사가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팀으로 변화가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여자 배구팀 한국도로공사의 새로운 감독이 되셨는데요. 아무래도 지난해 정규리그 우승팀이다 보니까 이 부담감도 들고 또 기대감도 들 것 같아요. 뭐 성적에 대해서는 부담이 많이 가는데 작년에 저희 팀이 니콜이라는 그 선수로 인해서 그 몰빵력을 많이 했거든요. 뭐 감독도 바뀌었고 저희 선수도 변화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뭐 저희 팀은 이제 올해 바뀌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려야 되는데 뭐 첫 번째로 뭐 조직적인 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뭐 리시브 디펜스에서는 뭐 여섯 개 구단에서는 뭐 최고 팀이 되도록 한번 변화를 시켜보겠습니다.
네, 도로공사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굵직굵직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무래도 이 트레이드에서 데리고 온 임명 선수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을까 싶거든요. 감독님이 기대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좀 직접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뭐 연습게임 때도 많이 나왔지만은 임명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25 범위가 많이 높기 때문에 뭐 25 면에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하고요. 뭐 수비 면에서 오늘 조금만 좋은 모습 보여주면은 뭐 현대건설하고 오늘 좋은 게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독으로서의 또 첫 경기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멋진 경기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도로공사 2호 감독 만나봤습니다. 컵대회는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인 동시에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대회입니다. 양팀 감독이 이제 새로운 시즌을 맞는 과정 가운데 지금 팀 컬러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자, 뭐 외국인 선수의 의존도가 낮다 보고 국내 선수들끼리 하다 보면 플레이가 상당히 빨라지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듣기로도 몇몇 팀들이 조금 플레이를 빨리 가져가도록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는 조선행 주심과 성현 부심이 경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현대건설과 도로공사 먼저 현대건설의 스타팅 라인업 레프트의 정미선, 센터의 김세영, 라이트의 황현주, 레프트 고유민, 센터의 양효진, 세트의 염혜선 그대로 리베로 김연경 선수입니다. 아, 정미선 선수가 오랜만이네요. 네, 부상에서 회복해서 다시 코트에 반가운 모습으로 돌아왔네요. 뒤에 맞서는 도로공사입니다. 왼쪽에 김미연, 가운데 장소연, 오른쪽에 문정원, 왼쪽에 하예진, 가운데 정대영, 세트의 이효희, 수비 전문 선수는 임명옥 리베로입니다. 아, 임명옥 선수 새 얼굴이죠? 그렇죠. 인삼공사에서 뭐 김혜란 선수와 트레이드를 통해서 도로공사로 왔는데 네. 리시브의 강한 임명옥 선수가 리시브 라인을 탄탄해 주길 기대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도로공사 역시 지금 레프트에는 하예진 선수가 또 오랜만에 기회를 잡았어요. 문정원 선수가 지난 시즌 컵대회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자리매김을 했거든요. 네. 하예진 선수가 이번 컵대회를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저도 기대가 되네요. 자, 양효진 네. 선수가 앞에 있고요. 양효진, 장소연, 김세영. 정말 쟁쟁한 센터들이 오늘 경기를 굉장해요. 합니다. 굉장해요. 이름만 들어도 또 정대영 선수도 있고요. 예. 양팀 센터를 봐서는 뭐 국내 최고의 전성기 때 뭐 지금 한참 떠오르는 그런 센터 선수들이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험 많은 네. 센터 4명이 오늘 양팀의 주전 센터입니다. 자, 황현주 선수가 지금 라이트인데 이번 시즌에도 아마 라이트 공격수를 계속 하겠죠? 그렇겠죠. 지난 호모컵에서 또 MVP를 차지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황현주 선수인데요. 네. 조선행 주심의 휘슬로 여자부 개막전이 시작됐습니다. 도로공사 김미연의 서브. 자, 첫 서브는 범실입니다. 도로공사는 역시 레프트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 하예진과 마찬가지로 김미연에게도 아주 소중한 기회예요. 당연하죠. 도로공사는 레프트 자원이 항상 많았지만 고정으로 뛰기에는 한 시즌을 뛰기에는 무리였었는데 네. 그 한 자리를 누가 한 명을 딱 차고 들어가 줘야겠죠. 그렇습니다. 리시브 흔들립니다. 찬스볼 현대건설 잘 밀어줍니다. 염혜선의 선택 비속공에 양효진 준비됐습니다. 언더트로스로 갑니다. 왼쪽 하예진 스파이커. 자, 어택커버는 임명옥. 오른쪽 보냅니다. 문정원 강타. 네. 양효진의 손에 걸렸습니다. 자신 있게 때려봤는데 뭐 그 앞에 양효진 선수가 너무 막강히 있었거든요. 네. 자, 오늘 문정원과 황현주의 라이트 공격수 대결인데요. 2대0 현대건설이 앞서갑니다. 김세영의 서브. 이효희 왼쪽 보냅니다. 하예진 들었어요. 네. 자, 지금도 장소연 선수를 이용해서 원블로킹을 만들어줬거든요. 네. 하예진 선수에게는 뭐 투블로킹이나 2단 공격보다는 이렇게 세팅됐을 때 조금 더 쉬운 공격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자신감을 키워줘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호 감독이 아주 적극적인 제스처로 선수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미선, 염혜선, 그리고 고유민. 네. 고유민 선수는 이미 지난 시즌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선수죠? 그렇죠. 뭐 고유민 선수가 고비 때마다 들어와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요. 네. 자, 염혜선 선수의 토스 또한 굉장히 손에서 잡았다가 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죠. 그렇군요. 스코어 3대1. 황현주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직선 서브점이에요. 직선 좋아요. 자, 하예진 선수 앞에 떨어집니다. 도로공사 레프트 라인이 공격도 공격이지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리시브거든요. 네. 리시브가 돼야만 빠른 배구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레프트 한 자리를 차고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호 감독이 강조하는 것은 이제 수비와 조직력의 배구인데요. 리시브가 중요합니다. 리시브 하예진 정확히 보냈습니다. 그리고 직접 공격. 블루킹 바운드 시킵니다. 염혜선 왼쪽으로 시속공. 고유민
자, 아직 오늘 경기 초반이지만 염혜선 선수가 C로 뽑아주는 토스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볼 끝이 정확하게 살고 있네요. 빠르고 정교한 염혜선의 네. 토스웍이었습니다. 타임아웃 도로공사. 자, 이호 감독의 첫 번째 이야기 들어볼까요? 괜찮아. 오늘 또 충분히 잡을 수 있어. 응? 뭐 지금에서 해, 지금에서. 네, 자. 고마워. 자, 많은 팬들이 뭐 최고의 리베로로 기억하는 이호 감독 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에게도 아마 받는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연습을 할 것으로 보이고 네. 사실 오늘 경기 초반이고 컵대회이긴 하지만 오늘 첫 경기이기 때문에 어린 선수나 선배들이나 떨리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직 몸이 안 풀린 듯하죠. 컵대회 개막전 황현주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5-1 임명옥. 자, 주저앉으면서 맞춥니다. 조금 짧아요. 고유민 연타 벗어납니다. 자, 빠른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리시브가 우선적으로 대줘야겠고 2위 세터의 버릇 아닌 버릇이 장점이라 하면 정확하게 리시브 된 공을 속공으로 올릴 때 몸을 약간 구부리면서 타임을 뺏어서 주거든요. 그렇군요. 지금도 약간 그런 종류의 속공 토스였는데 살짝 낮았죠. 네. 자, 문정원의 서브입니다. 서브. 아, 벗어나네요. 지난 시즌 정규리그 27경기 연속 서브 득점의 기록을 세웠던 센세이션 문정원 선수인데요. 배구 팬들은 문정원의 서브를 보는 기쁨이 있습니다. 6-2 고유민의 서브 올라갑니다. 하예진. 자, 막혔고요. 어택 커버 두 번째입니다. 아, 틀어쳤는데요. 네. 아웃이에요. 자, 양효진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크로스 쪽이 계속해서 막히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직선 쪽으로 잘 틀었는데 자신 있는 공격은 좋았습니다. 예. 7-2 고유민. 자, 길게 보냈습니다. 임명옥 리시브 좋아요. 그리고 길게 이동. 그렇죠. 정대영의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현대건설의 센터 양효진 선수가 높다 하지만 양 사이드는 정미선 선수와 염혜선 선수로 비교적 낮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리시브 정확히 되면 양 사이드로 좀 적절하게 찢어줄 필요가 있죠. 네. 7-3 서브는 하예진. 자, 김현경 잘 받았습니다. 백 A 속공. 안고 떨어지는 도로공사 오른쪽에서 그대로 3단 보냅니다. 다시 한번 기회죠. 가운데 훌. 수비됐습니다. 자, 공격 수비를 계속 넘겨주는 도로공사인데요. 현대건설 양효진 받았어요. 가운데 개인 시간차 정대영. 정대영 선수의 장점이죠. 센터 공격인데 이동도 가능하지만 예. 시간차 공격에 매우 강점이 있는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도 또 욕심도 있기 때문에 사인도 많이 하기 때문에 센터에게 많이 권유를 하고 있죠. 네. 이호희와 정대영 이제 함께 두 번째 시즌이기 때문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하예진의 서브가 벗어나면서 8-4로 현대건설이 앞선 가운데 1세트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입니다. 자, 이제 조금 땀이 나겠죠? 자, 이제 슬슬 땀이 나기 시작했고 지금 도로공사가 서브가 계속해서 범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난 시즌 겨울 시즌에 서브 1, 2 팀이거든요. 네. 홀리 선수와 문정원 선수의 대결이었죠. 그렇죠. 자, 서브가 잘 들어가야 본인들의 팀플레이를 또 쉽게 할 수 있겠죠. 네. 청주 실내체육관 오늘 개막전의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남자부 개막전 대한항공과 KB손해보험의 경기에 이어서 여자부 개막전 현대건설과 도로공사의 경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 자, 새롭게 출발하는 도로공사 연고지를 김천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하이패스처럼 더 질주하라는 의미인데 네. 지난 시즌에 사실 마지막에 좀 아쉬웠어요. 상당히 아쉬웠죠. 기회였던 만큼 선수들도 아쉬움이 크겠고 이번에 김천으로 옮긴 체육관이 제가 듣기로는 네. 정말 운동만 하기에 안성맞춤인 체육관이라고 들었거든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나요? 네, 아무것도 없이 예. 운동 생각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번 시즌을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8-4로 현대건설이 앞서 있습니다. 양효진의 서브.
직선 낮게 떨어집니다. 가운데 정대영 연타. 염혜성 가운데 받습니다. 김세영. 네. 너무 꽂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공이 살짝 떨어졌거든요. 네. 자, 이럴 때는 뭐 김세영 선수도 분명히 알 거거든요. 길게 그렇죠. 때린다는 것은. 도로공사 정대영의 서브. 김연경이 맞습니다. 그리고 정미성. 자, 수비 좋아요. 쫓아가는 이효희. 왼쪽에 김미연 스파이크 막힙니다. 아, 네. 자, 김세영 선수와 지금 염혜선 선수의 블로킹 위치가 바뀌어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자, 그것을 공격 뭐 세터도 블로킹을 보면서 토스를 해줘야겠지만 공격수도 네. 때리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해보고 때려주는 게 좋겠죠. 자, 미들 블로커 네. 김세영이 지금 사이드 블로커 위치에 그렇죠. 있었어요. 지난 시즌 블로킹 3위의 김세영 선수입니다. 구대호 다시 줍니다. 김미연. 자, 수비하는 현대건설. 오른쪽에 황현주 득점. 네. 빠르죠. 황현주 네. 선수는 높은 공보다 빠르게 가는 퀵 오픈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또 본인이 발로 이동하면서 블로킹을 빼는 좋은 강점을 지녔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코트에 내리꽂는 황현주의 깨끗한 스파이크 득점이 나왔습니다. 10대 5. 이효희 다시 김미연 블락아웃입니다. 김미연 선수도 큰 신장은 아닌데 네. 도약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악바리처럼 스텝을 밟아가면서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공격력이 아주 좋은 선수로 평가를 받고 있는 김미연 선수인데요. 10대 6입니다. 아, 리시브 흔들렸어요. 고유민의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도로공사의 서브 득점. 완전히 목적타 서브였죠. 네. 이효희 선수 보면 서브가 강하진 않은데 서브 득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10대 7. 이번에도 고유민. 황현주 직선. 아웃인가요? 네, 나갔어요. 자, 벗어납니다. 조금 더 천천히 잡아서 약간 안쪽으로 붙여줄 필요가 있고요. 네. 황현주 선수가 돌아서 오기 때문에 공이 조금 벌어지면 중심을 잡기 힘듭니다. 네. 이효희의 계속되는 서브 다시 한번 넘어갔습니다. 도로공사의 추격 기회 왼쪽입니다. 김미연 스파이크! 다시 높였습니다. 네. 도로공사의 포인트. 자, 역시 서브가 잘 들어가서 상대 리시브 라인을 흔들리다 보니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플레이를 쉽게 하고 있는 도로공사죠. 네. 자, 이제 한점차가 됐습니다. 10대 9. 자, 지금 이효희 선수의 목적 서브가 통하고 있는데요. 연속 서브를 넣고 있습니다. 이번엔 정미선이 받습니다. 올라가면서 비속공! 네, 나갔죠. 3대 방설 김세영 선수의 양효진 선수 신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국내 네. 탑인 신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속공을 더 가담해주고 이동 공격까지 완전히 장착하게 된다면 네. 센터 활용이 너무나도 좋은 현대건설이에요. 그렇습니다. 높이가 가장 좋은 현대건설 팀인데요. 11대 9. 직선 쪽. 자, 호흡이 좋지 않았습니다. 염혜선. 황현주에게 밀어넣기 득점. 노련하죠. 네. 정미선 선수가 힘든 공을 정확하게 잘 받아줬고요. 그렇습니다. 현대건설의 양철호 감독은 이번 시즌 역시 수비와 2단 연결에 중점을 두는 그런 조직력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초반 흐름은 괜찮네요. 괜찮아요. 하지만 이게 꾸준히 이어져야 된다는 게 현대건설이 풀어야 될 숙제고 네. 뭐 겨울 시즌 지난 시즌에 봐서도 공격력은 굉장히 좋은 현대건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동의 장소연, 현대건설. 그렇죠. 나이스 득세요. 네. 황현주 선수가 라이트에서 지금 계속해서 득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기습적으로 김세용 선수를 쓸 수 있다는 것이 또 현대건설의 장점이거든요. 그렇군요. 이것을 염혜선 선수가 요리를 잘 해줘야겠죠. 네. 13대 9입니다. 정미선의 서브. 문정환 길어요. 다이렉트 하죠. 자, 본인이 리시브에서 공이 조금 안 좋았으면 공격이 우선이 아니고 커버부터 들어가 준 다음에 해줘야겠죠. 그렇습니다. 14대 9로 벌어집니다. 도로공사의 두 번째 타임아웃.
잘 되고 있단 말이야. 잘 되고 있고 2단 올라간 거 잘 되고 결국 서브리시브야. 네. 서브리시브하는데 팔에 때 힘주고 하라니 그냥 하지 말고. 어? 네. 내가 아니라 여기서 점수 버리면 안 된다니까. 네. 14등에서 그럼 그냥 지는 거야. 어머! 리시브가 좋은 선수가 아마 정규 시즌 때 이호 감독의 선택을 받을 겁니다. 당연하죠. 자, 도로공사의 풀어야 될 숙제. 네. 리시브죠. 뭐 도로공사뿐만이 아니고 지겹도록 사실 지겹도록 듣는 이야기가 리시브거든요. 네. 14대 9. 정민선. 정원이 맞습니다. 이동 속공 그러나 블로킹. 네. 아, 김세영 선수의 활약이 정말 좋아요. 자, 지금 리시브가 돼서 뭐 리시브 문정원 선수가 받고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적절하게 계속해서 목적타를 넣어주고. 네. 블로킹은 장수현 선수를 보고 있죠. 그렇군요. 정원의 공격을 막고 있습니다. 정미선의 목적 서브. 다시 문정원. 올라갑니다. 문정환 연타로. 현대건설 기회죠. 박연주. 자, 임명옥의 디그입니다. 오른쪽 김미연. 나갔죠. 벗어납니다. 네. 16대 9로 현대건설이 앞선 가운데 1세트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입니다. 양철호 감독이 이번 시즌 키워드는 스피드라고 들었는데요. 네. 지난 시즌보다 조금 더 빨라진 배구를 하겠다는 그런 포부입니다. 느껴지시나요? 자, 뭐 지금까지 봐서는 모르겠는데. 예. 염혜수 선수 토스가 나갈 때 굉장히 스피드가 빠르게 비교적 정확하게 나가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스피드 배구 한다 그래서 낮게 빠르게만 가는 게 스피드가 아니고 세터가 조금 손에서 잡았다가 높더라도 분명히 스피드 배구를 할 수 있는 게 나가는 속도만 빠르게 된다면. 네. 충분히 스피드 배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히 리시브와 수비가 돼야만 스피드 배구를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 현대건설은 외국인 선수, 지금 에밀리 하통 선수를 영입했는데 또 수비가 아주 좋은 선수라 그래요. 그렇죠. 뭐 현대건설 하면 매번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리시브와 수비만 된다면 국내 선수들 가지고도 굉장히 공격력 있는 배구를 펼칠 수 있는 팀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 시즌에도 현대건설은 강한 공격력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16대 9. 정미선의 서브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동 장소연. 자, 어렵게 건져 올렸습니다. 각이 없어요. 황현주. 다시 한번 쫓아가는 이후의 백토스 스파이크. 벗어납니다. 네, 벗어났죠. 리시브 라인이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계속해서 꼬이고 있는 도로공사죠. 자, 도로공사의 이호 감독이 지금 서브리시브가 흔들리면서 레프트 자원 두 명을 동시에. 네. 바꿔주는데요. 자, 황민경 선수와 고혜림 선수가 들어왔죠. 네. 도로공사 황민경, 고혜림 두 명의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길게. 리시브 라인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어요. 자, 네. 황민경의 첫 번째 리시브 역시 조금 길었습니다. 5번의 펌칠. 세터도 묶어주네요. 이고은 선수도 굉장히 어린 선수지만 침착하게 잘 풀어나가는 선수거든요. 네. 지난 시즌 컵 대회 때는 이호희 선수가 대표팀에. 네. 가면서 이제 출전 기회를 계속 얻었던 이고은 세터입니다. 그리고 시즌 마지막에도 정규 시즌 마지막에도 들어와서 또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이고은 선수죠. 그렇죠. 자, 언더토스로 갑니다. 왼쪽에 고예린 득점. 네. 아, 좋아요. 자, 리시브 조금 흔들렸는데 이고은 선수의 언더토스가 매우 정확하게 올라갔어요. 네. 자, 고이림 선수가 들어가자마자 첫 득점을 합니다. 18대 10. 황민경의 서브. 잘 보냅니다. 백 에이스 속공의 김세영. 살렸어요. 네. 자, 수비 끈끈합니다. 마중 나오는 김연경. 빠르게 C로 고유민. 자, 어택커버는 염혜선. 황현주 스파이크. 황민경의 디그입니다. 자, 김랠리.
쫓아가나요? 짧아요. 네. 저 황민경 선수의 디그의 수훈이에요, 이거. 네. 지금도 현대건설 수비가 잘 되긴 했지만 센터가 뒤쪽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18대 11. 황민경의 서브 차례입니다. 길었습니다. 자, 현대건설의 선수 교체. 박혜미 선수가 원포인트 서브로 들어갑니다. 아, 리시브 흔들리네요. 지금 첫 세트가 치러지고 있는데 네. 이번 세트는 도로공사의 팀 번실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도로공사의 팀 번실이 아홉 개째입니다. 20대 11. 박혜미. 이곳은 왼쪽으로 하혜진. 자, 블루킹 바운드입니다. 올라갔어요. 황현주 스파이크. 자, 연태로 보낼 수밖에 없고요. 염혜선 주저앉으면서 황현주에게. 자, 랠리 이어집니다. 고혜림 직선 막힙니다. 네. 자, 역시 현대건설의 센터의 높이는 매우 높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어택 커버도 더욱더 철저하게 들어와줘야 되는 도로공사고요. 그렇죠. 자, 화려한 플레이보다는 우선 기본적인 것부터 신경을 써서 하나씩 풀어나가야겠죠. 지난 시즌에도 세트당 2.6개의 블로킹 압도적으로 1위를 했던 현대건설인데요. 장소연. 네. 장소연 선수와 정대영 선수가 지금 엄마 선수로 뛰고 있는데 이숙자 위원 오늘 만났잖아요. 네. 뭐라 하던가요? 매우 반겨주더라고요. 애기 엄마 된다고. 아, 그래요? 아주머니 오셨냐고. 매우 반겨주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오지영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는 도로공사입니다. 때로는 레프트로, 때로는 리베로로 활약을 하고 있는 오지영 선수. 가운데 양효진 잡혔어요. 네. 정대영이 잡았습니다. 자, 정대영 선수가 알고 있죠. 양효진 선수가 뭐 빅킥도 때릴 순 있지만 네. 비 지금 시간차 섰다를 해줬거든요. 네.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비 속공을 먼저 사용해준 후에 사용해주는 게 더 효과적이겠죠. 네. 자, 시간차 공격을 했던 양효진. 잘 봤습니다. 염혜선 빠르게 C로. 아, 오늘 이 호흡이 좋아요. 제 양효진 선수가 지금 빅킥을 떠주기만 했는데도 앞에 블로킹이 무시할 순 없거든요. 네. 지금 같은 플레이가 아마 양철호 감독이 원하는 스피드 배구가 아닐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22대 13으로 현대건설이 크게 앞선 가운데 1세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다영 세터가 들어왔습니다. 자, 허리 부상에서 조금 돌아와서 이제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다영 세터 오랜만인데요. 다시 한번 양효진의 블로킹. 도로공사 오른쪽 고예림. 아, 나이스예요. 네. 황현주 허전합니다. 네. 자, 지금 이다영 선수와 정미선 선수인데 네. 부상 당하면 안 돼요. 조심해야 되죠. 뭐, 볼에 대한 집착, 욕심도 좋지만 부상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된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부딪힐 뻔한 그런 상황인데요. 범실이 많죠. 네. 도로공사 1세트 10개째 범실 23대 14입니다. 자, 김주하 선수까지 들어온 현대건설입니다. 김주하의 서브. 아깁니다. 서브점이에요. 김주 선수 서브가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네. 자, 공격으로 몫으로 뛰기도 했지만 공격 득점을 서브 득점으로 대신해서 뽑아내는 선수였거든요. 그렇죠. 김주하 선수가 이제 4월에 발목 수술을 하고 지금 네. 회복 중에 있는데요. 컨디션이 점점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주하의 서브.
자, 1세트 내내 지금 도로공사의 리시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트를 끝낼 기회입니다. 현대건설 누가 끝낼까요? 정미선! 올라갑니다. 하예진 바운드 시킵니다. 다시 한번 이다영 빠르게 양효진의 속공! 25-14 1세트 현대건설이 가져갑니다. 비교적 손쉽게 따낸 현대건설인데 네. 1세트 상황을 봐서는 도로공사 선수들이 아직 정리가 된 느낌이 들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빨리 정리를 해서 두 번째 세트 임해야겠네요. 디펜딩 챔피언 지난해 컵대회 우승팀 현대건설이 개막전 첫 세트를 쉽게 잡았습니다. 잠시 후에 두 번째 세트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청주 실내체육관입니다. 실내체육관입니다. 여자부 개막전 현대건설과 도로공사의 경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자부는 A조가 현대건설과 도로공사 그리고 인삼공사고요. B조가 GS 칼텍스와 흥국생명 그리고 기업은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두 팀씩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한 팀만 이겨도 반은 성공이기 때문에 네. 첫 번째 게임에 선수들이 매우 긴장을 하면서 다 걸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팀은 인삼공사와의 두 번째 경기를 앞두고 있고요. 첫 경기가 중요합니다. 자, 1세트 상황을 보면 현대건설은 굉장히 고른 득점을 했어요. 네. 김세용 선수가 최고 득점을 했는데 예. 전 최고 득점한지 몰랐네요. 워낙에 조용한 선수다 보니까 득점을 해도 굉장히 조용조용하게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2세트가 시작됐습니다. 문정원 자, 수비 좋아요. 염혜선의 디그입니다. 쫓아가는 황현주 공격 기회를 다시 만듭니다. 왼쪽에 고유민. 자, 수비 되나요? 자, 이호희 선수의 멋진 수비 나왔습니다. 높이 올렸습니다. 김현현 잘 보냅니다. 빠르게 C로. 아, 여기서 네. 문정훈의 범실이에요. 자, 상대 범실로 뭐 서브권을 가져갔지만 현대건설이 기회가 오면 세터에게 정확하게 정성을 들여서 미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 염혜선 세터의 토스폼도 빠르게 가기 위한 안정적으로 하체에 힘을 주고 몸을 살짝 낮춰가면서 토스를 해주고 있죠. 그렇군요. 1대0 현대건설. 서브 낮고 빠르게 옵니다. 네. 아, 네. 현대건설은 2단 연결이 조금 좋지 않았을 때 뒤에 있는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어택커버를 들어와서 살려주고 있는 반면 네. 도로공사 지금 어택커버조차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죠. 그렇죠. 자, 2세트 초반 역시 도로공사는 리시브가 관건인데요. 정미선의 서브. 임명욱 잘 받습니다. 문정원. 자, 오른쪽 보냅니다. 황현주 짧아요. 네. 황현주 선수도 지금 잘 풀리다 보니까 몸에 힘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외국인 선수 폴리가 이제 일본 V프리미어리그 도요타로 이적을 했고 이제 새로운 선수가 오는데 아마 시즌에는 황현주 선수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아, 김세영 선수 모든 분들이 느끼시지만 강타는 아니거든요. 네. 하지만 타점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들어오는 속도랑 깊이가 깊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FA 선수가 별로 없었는데 김재영 선수는 재계약을 했죠. 그렇죠. 재계약을 예. 하고 뭐 아이도 하나 있고 자, 몸이 굉장히 건강하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스파이크! 아, 모처럼 문정원의 네. 스파이크가 시원하게 꽂힙니다. 자, 이런 시원한 스파이크가 많이 나와줘야 되고 네. 도로공사의 분위기가 살려면 문정원 선수의 또 서브도 기대해볼 만하죠. 자, 이제 문정원의 네. 서브 차례거든요. 지난 시즌 많은 팬들의 기대를 났던 문정원 선수의 서브 차례인데요. 네. 자, 문정원의 서브. 자, 네트를 넘지 못합니다. 자, 문정원만큼 한 번에 팬들의 인기를 얻은 선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럼요. 네. 예, 대단한 시즌을 보냈던 문정원 선수인데요. 4-2가 됐습니다. 황현주의 서브. 길게 이동 전대영. 자, 지금 어린 선수들과 뭐 선배 선수들 식구의 조화가 이루어졌다면 이뤄진 도로공사인데 네. 밑에
앞에 어린 선수들이 조금은 긴장을 해서 안 풀릴 수 있거든요. 예. 지금처럼 이효희 선수나 뭐 정대영 선수나 선수들을 끌어줘야겠죠. 그렇습니다. 고예림. 네. 범실이 너무 많아요. 네. 자, 이호 감독의 레프트 시험은 아마 계속될 겁니다. 황민경, 고예림, 그리고 하예진, 김미연 네 명의 선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2세트는 고예림과 황민경. 아, 임명옥 선수의 모습이 들렸어요. 자, 임명옥 선수를 데려온 이유 어떤 걸 기대하기 때문일까요? 임명옥 선수 리시브가 상당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네. 자, 리시브 라인에 조금 도움이 되고자 임명옥 선수가 왔는데 임명옥 선수가 조금 더 중심을 잡아줘야겠죠. 하지만 리베로가 임명옥 선수가 인상공사에 굉장히 오래 있었잖아요. 네. 팀을 옮기고 바로 본인 실력을 100% 나타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겠어요. 3단 짧게 넘겼습니다. 이효희, 정대영. 자, 염혜선과 고윤민이 부딪혔고요. 다시 한번 공격 기회는 도로공사. 황민경의 블락아웃 포인트입니다. 임명옥 선수가 뭐 선수들끼리 사실 많이 친하거든요. 네. 뭐 경기 외적으로 친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팀을 완전히 옮겨서 지내는 거기 때문에 잘 해준다 하더라도 아직 코트에서 정식 경기를 하기에는 조금은 어색한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네. 또 남지원 선수 이야기를 들어봐도 한 코브컵을 끝내나 봐야 조금은 이제 팀이 적응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왼쪽입니다. 정미선. 이동하는 장소영. 그러나 김현견의 수비가 좋습니다. 양효진. 자, 지금 양철로 감독도 염혜선 세터에게 주문을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안쪽으로 들어가고 중심이 안쪽에 있는데 너무 바깥쪽으로 버려준다는 얘기죠. 네. 자, 어렵게 올라갔습니다. 정대영의 긴 서브. 정미선. 막혔습니다. 두 번째 다시 줍니다. 정미선 또 막힙니다. 세 번째 가나요. 정미선 연타. 이효희 왼쪽으로 스파이크. 아, 벽에 걸립니다. 황민경 또 막힙니다. 막았어요. 네. 자, 도로공사 선수들도 조금씩 조금씩 어택 커버가 철저하게 되면서 네. 분위기를 조금은 가져가고 있네요. 도로공사가 리듬을 찾고 있습니다. 서브는 정대영. 잘 밀어줍니다. 수비됐고요. 역전 기회 황민경. 아, 막혔습니다. 넘길 차례죠. 김현견 밀어줍니다. 염혜선 다시 한번 양효진. 자, 가운데 장수현 선수가 있기 때문에 찬스볼이 넘어왔을 때 양효진 선수가 가운데 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지금 라이트 쪽에서 그리고 정미선 선수가 레프트 쪽에서 벌려놓고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자, 상대 블로킹을 보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양효진의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서브는 양효진. 자, 양효진 선수가 뭐 이번 시즌에도 연봉 퀸이더라고요. 예. 네, 뭐 축하합니다. 네. 7대7 동점이 됐습니다. 세터 이효희의 서브. 뽑아줍니다. 황현주. 네. 아, 멋진 패턴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네, 토스도 굉장히 좋았고요. 네. 황현주 선수도 적절하게 타이밍을 빠르게 들어와줬죠. 8대7로 현대건설이 한 점을 앞선 가운데 2세트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입니다. 자, 도로공사가 이제 점점 더 적응을 하고 있네요. 네, 선수들이 많이 올라온 모습이고 수비나 어택 커버에서 조금은 활발해진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네. 공격으로 좀 이어지고 있죠. 서브에서는 3대1, 블로킹에서는 4대2로 현대건설이 앞선 가운데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1세트 범실이 도로공사가 많았기 때문에 네. 점수 차이가 좀 컸었고요. 아, 이다영 선수의 네. 데니신가 봐요. 네.
이다영 선수도 굉장히 욕심이 많은 선수거든요. 그렇죠. 재활에서 나아가 있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코트에도 들어오고 싶고 많이 뛰고 싶어하는 눈치여서 네. 저도 허리 부상을 당해봤기 때문에 이다영 선수가 가끔 조언을 구하면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본인은 또 지금 당장 뛰고 싶거든요. 예. 좋은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네, 해주겠습니다. 자, 멋진 동작을 앵글에 담고 있습니다. 8-7로 현대건설이 한 점을 앞선 가운데 염혜선 세터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염혜선, 황민경 잘 보냅니다. 빠르게 비속공! 언더토스로 황민경 득점. 자, 황민경 선수가 계속해서 지금 눈에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네. 저렇게 누가 한 명이 좀 물꼬리를 터준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자, 이렇게 득점에 가를 한다면, 가열을 해준다면 옆에 선수들도 덩달아 컨디션이 올라올 수 있겠죠. 네. 자, 문정원과 함께 지난 시즌 정규리그 우승에 또 큰 공헌을 했던 황민경인데요. 좀 밀어놨습니다. 아, 이 정도는 받아줘야겠죠. 네. 9-8. 황현주 선수는 지난 여름 시즌 컵대회 때 평균 경기당 한 30득점씩은 해줬거든요. 엄청났어요. 네, 그래서 뭐 황현주의 부활이다 막 이런 소리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예. 자, 오늘도 괜찮습니다. 네. 황현주. 고예림. 아웃입니다. 네. 지금 고예림 선수가 공격할 때 타이밍이 적절하게 맞지 않고 있어요. 본인도 때리면서 본인이 제일 잘 알거든요. 네. 타점이 잡히지 않고 있죠. 10-8. 정미선의 서브때 연속 득점이 있었거든요. 오른쪽입니다. 문정원. 자, 김현견의 디그. 그리고 김수영 시간차 쫓아옵니다. 다시 한번 문정원 마치고 있는 황현주. 자, 랠리가 이어집니다. 문정원 세 번째 강타 눌렀어요. 자, 문정원 선수는 블로킹이 있어야 블로킹을 보고 쳐내기 시도를 해서 득점을 가져온다거나 네. 이런 플레이가 더 좋은 것 같네요. 왜냐하면 지금 완블로킹이 났을 때 계속해서 직선 코스로 공격을 강하게 때려도 현대건설 선수들이 정확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속공! 또 범실이죠. 네. 정대용 선수의 범실이고요. 네트를 건드립니다. 11-9. 김세영의 서브. 나이스 토스. 아, 네트 맞고 안쪽이에요. 네. 지금 시원하게 들어가진 않았는데 득점으로 연결이 됐는데 네. 지금 굉장히 잘 뽑아줬고 때리기도 굉장히 좋은 공, 자기가 때리기 좋은 공은 뭐 상대도 수리하기도 좋고 이럴 네.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부려서 힘이 들어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점이 또 내려왔죠. 11-10 한 점 차. 자, 또다시 문정원의 서브 차례가 됐습니다. 문정원의 서브. 아, 리시브 좋아요. 그리고 빠르게 네. 고유민. 아, 문정원 서브를 한 번에 돌립니다. 정미선 선수가 들어오면서 공격에서는 뭐 아직 무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네. 뒤쪽에서 아주 자기 모습 정확하게 잘 해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 컵대회 때 부상을 당했던 정미선. 지금 1년 만에 네. 다시 돌아왔는데요. 안정된 수비를 보여줍니다. 12-10. 왼쪽입니다. 고예림. 수비 좋아요. 가운데 양효진. 3단 넘기는 도로공사 짧게 옵니다. 김현견 준비. 염혜선 선택. 왼쪽 고유민 득점. 네. 13-10. 자, 염혜선 선수의 오늘 토스 선택은 매우 좋은 것 같네요. 컨디션은 네. 좋아 보이는데 다만 살짝 아쉬운 부분은 지금 양효진 선수에게 시간차 토스가 올라갈 때 조금 벌어진다는 거. 그렇군요. 자, 조금만 붙여준다면 오늘 토스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네. 할 걸
가면 안 돼, 정원아. 어? 만보라 팀 났을 때 확실히 때려줘야 되고, 연타 패했을 때 확실히 죽어야 된단 말이야. 그거 아니면 쟤네들 심장이 없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 어? 네! 작은 놈들이 할 거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어? 네! 맞아, 맞아! 누구? 이호 감독 얘기는 도로공사 선수들이 더 작다는 건가요? 그렇죠. 예. 작기 때문에 원블로킹이 났을 때 확실하게 공격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 네. 현대건설 블로킹이 굉장히 높고 정교하기 때문에 원블로킹 빼줬을 때 공격수들이 결정해주지 않는다면 네. 두 명, 세 명이 오면 더 힘들거든요. 그렇습니다. 13대 10. 황현주의 서브. 황민경을 향합니다. 그리고 밀어넣는 고예림. 자, 잡혔습니다. 정대영. 네. 자, 이런 득점보다도 뭐 이런 득점도 당연히 좋죠. 하지만 네. 완벽하게 본인들이 플레이가 됐을 때 분위기가 올라갈 수 있는 플레이가 있거든요. 네. 그때 득점을 내줘야만 팀 분위기가 많이 살 수 있죠. 그렇군요. 아, 하준임 선수가 들어왔어요. 네, 반갑네요. 네. 네. 자, 하준임 선수 역시 이번 컵 대회 때 기회를 많이 얻을 겁니다. 리시브 고유민 가운데 양효진 자 3인 블로커가 맡고 있습니다. 아, 네. 자 여기서 더블 컨택. 자, 사실 세터들이 더블 컨택을 하게 되면 상당히 민망하거든요. 저도 경험상 많이 해봤는데 네. 솔직히 밥 먹고 토스하고 일어나서 토스하고 자고 하는데 더블 컨택이 나오면 좀 민망하긴 하지만 아,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괜찮습니다. 13대 12. 네트 맞고 넘어왔어요. 양효진. 들어왔어요. 네. 네, 코스 좋죠. 라인 안쪽. 자, 양효진 선수 시간차 본인이 때릴 수 있게끔 올려주면 뭐 긴 코스, 짧은 코스, 여러 코스가 나오기 때문에 좋은 옵션이죠. 네, 아주 좋은 코스예요. 14대 12 현대건설이 앞선 가운데 자 김주하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김주하 날리시브 정확합니다. 이동 정대영. 네. 정대영 선수 오늘 6득점째고 지금 팀 최다 득점이죠. 아 괜찮아요. 네. 자, 오지영 선수의 서브가 이어지는데요. 지난 시즌 김혜란 선수의 부상으로 인해서 시즌 중반부터 오지영 선수의 서브를 볼 수 없었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 깁니다. 장소연의 다이렉트. 네. 자, 리베로로 뛰면서도 본인 몫을 잘 해줬지만 네. 오지영 선수 하면 역시 서브죠. 그렇죠. 네. 자, 오지영의 서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4대 14 동점. 넘어왔습니다. 밀어넣기. 다시 후위 공격. 자 도로공사 역전 기회입니다. 문정원 연타. 아 양효진. 아, 네. 아. 자 5번의 범실을 지적합니다. 자, 본인이 신장이 있다 보니까 네. 본인은 5번의 시 아닌 것 같은데 자기 손에 걸릴 수 있거든요. 그렇겠어요. 네. 자, 도로공사의 역전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오지영 수비합니다. 가운데 양효진. 아, 나갔죠. 네. 네. 자, 16대 14로 도로공사가 두 점을 앞선 가운데 2세트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입니다. 아, 도로공사가 역전에 성공하면서 아, 분위기를 다시 가져갑니다. 데뷔전은 언제나 떨리는 법인데 이호 감독이 쉽지 않은 지금 출발은 하고 있어요. 네, 쉽지 않을 거고 속으로도 선수들만큼 떨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우지영 선수가 들어온 네, 모습인데요.
이번 시즌에는 통합 우승을 기대하는 도로공사 팬들입니다. 외국인 선수가 이제 트라이아웃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국내 선수들 역할이 커졌고요. 점점 더 이제 치열한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지금 특히 또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하예진 선수나 고혜림 선수나 선수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코트에 들어오고 있는데 네. 지금 순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 뛰는 선수들에게는 중간고사 같은 역할일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실력, 시험 성적이 좋아야 또 시즌 때 많이 볼 수 있겠죠. 네. 계속되는 오지영의 서브. 벗어납니다. 16대 15. 자, 임명옥이 이제 도로공사 유니폼을 입고 뛰는 첫 경기인데요. 아, 리시브 핸들입니다. 네. 박민경. 임명옥 선수를 좀 믿을 필요도 있겠죠? 그렇죠. 많이 믿고 맡겨줘야지 또 임명옥 선수도 본인의 몫을 다 차지할 수 있는 거고요. 네. 특히나 리시브 범위가 또 넓기로 네. 인정받고 있는 임명옥 선수인데요. 16대 16. 올라옵니다. 황민경 대각선. 나이스 디그죠? 자, 김주아 멋진 수비 나왔습니다. 넘어갔어요. 점프터 이동 장소연. 자, 핸드건설 수비 끈끈합니다. 양타로 보냅니다. 임명옥 252. 나이스 토스. 황민경. 네. 아, 원글러프로 잘 빼주네요. 잘 빼주긴 했는데 살짝 공이 붙었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황민경 선수가 또 잘 처리를 해줬고요.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세터가 본인이 편한 폼으로 토스를 하게 되면 상대팀 수비도 정확하게 수비 위치에 다 가 있거든요. 네. 어렵지만 조금 더 희생을 하게 된다면 지금처럼 현대건설의 수비가 미처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공이 떨어질 수 있겠죠. 네. 자, 정미선의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17대 17 다시 동점. 정미선 선수 오늘 공격 1득점 첫 득점째죠. 그러네요. 네. 예. 복귀 후에 첫 득점이네요. 염혜선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자, 도로공사 호흡 좋지 않았고요. 공격 기회 넘겨줍니다. 재역전 기회. 백토스 황현주. 아, 역시 현대건설 선수예요. 지금 공이 조금은 붙어서 황현주 선수도 최대한 네트터치를 안 하려고 네. 왕탄 힘을 썼는데 네트를 건드렸죠. 지난 시즌과 이제 터치넷 규정이 좀 바뀌었잖아요. 네, 많이 바뀌었죠. 백트도 닿으면 안 되죠. 네. 네트 상단만이 아닌 네트의 일부분에 닿게 되면 이제 터치넷이 되는 건데요. 올라갑니다. 황현주. 자, 수비됐어요. 도로공사. 쫓아옵니다. 연타. 다시 한번 도로공사. 252. 문정원에게 밀어넣기. 빈장. 네, 잘 갔어요. 자, 길게 한번 때려주다 페인트 놔주다 지금 같은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네. 현대건설 양철우 감독의 첫 번째 타임아웃입니다. 우리 팀이 지금 연속 범실이 너무 많아. 한 발에 끌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책임감이 조금씩 떨어지잖아. 자기 맡은 바 임무에 서브리시 받은 사람 정확하게 해주고 플레이 좀 빨리 가고 네. 오케이? 그리고 완전히 한 방에 끝내려고 하지만 타점만 잡아서 빨리만 때려. 네, 3방, 5방. 그리고 지금 상대가 정원이를 활용을 많이 하잖아, 외바라고. 네. 오케이? 네. 자, 현대! 자, 양철우 감독의 주문 어떤 겁니까? 자, 지금 범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고 한 번 돌릴 때 끊어줘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선수들이 지금 점수가 점수다 보니까 본인들은 끊어내려고 강하게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공격 득점이 나질 않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금 도로공사의 패턴 플레이에 대해서 이야기해줬죠. 네. 왼쪽에 정미선. 아, 여기서 오지영 선수의 네. 토스였는데 더블 컨택. 자, 선수들이 손에 땀이 많이 나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
자, 고유민 선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19대 18. 문정원. 자, 김현견 발이 빨라요. 3단 길게 밀어줍니다. 임명옥, 이효희. 다시 한번 문정원 스파이크. 네. 때문에 네. 랠리가 조금씩 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현대건설의 약간 아쉬운 점은 또 범실을 빼놓을 수 없는데 네. 많은 랠리랑 경기가 풀리다 보면 본인들이 범실로 많이 내주는 경기가 있거든요. 네. 조금 더 집중을 해줘야겠죠. 자, 세터 교체입니다. 이다영 세터가 들어와 있고요. 현대건설. 아, 리시브 길어요. 아, 네. 정대영의 다이렉트 득점 21대 18. 두 번째 타임아웃. 너네가 한 거야, 너네가. 네. 내가 하나 어떤 미스를 했어, 그 다음에 안 하려고. 거기에 집중적이게 나와야지. 네, 파이팅! 하셨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정신력 발휘해. 네! 자, 현대! 아! 자, 현대건설의 범실이 많아지면서 지금 도로공사가 석점차 리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대건설은 지금 이런 기억을 빨리 지워야 되거든요. 네. 지난 시즌에 이런 모습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선수들도 머릿속에 그런 기억이 있고 함독의 범실을 하다 보면 또 그 기억이 되살아나거든요. 네. 서브는 장소연 짧게 넣습니다. 이다영 왼쪽으로 펴줍니다. 고유민. 장소연의 2단 그리고 문정원 대각선 벗어납니다. 현대건설 선수 교체입니다. 김세영의 서브 자리에 박혜민 선수가 들어와서 서브를 대신합니다. 박혜민. 자, 이호희가 고혜림에게 수비됐어요. 자, 추격하나요? 황현주 강타! 나이스 디그죠? 자, 홍민정 멋진 수비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는 현대건설. 황현주 스파이커. 아, 이번엔 이호희의 디그. 자, 도로공사 수비가 좋아지네요. 이다영 세 번째 왼쪽으로 보냅니다. 고유민. 자, 바운드 시킵니다. 도로공사 끝낼까요? 가운데 밀어넣기 네. 득점 정대영. 역시 노련미로 배우를 하고 있네요. 네. 자, 수비가 좋아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랠리 상황이 오고 마지막에는 또 정대영 선수가 노련미로 득점을 해줬죠. 그렇습니다. 아, 이효희 선수 수비 좋아요. 자, 이효희 선수가 지금 라이트에서 황현주 선수의 크로스 코스를 전부 다 막아내고 있어요. 네. 22대 19. 서브는 벗어납니다. 네. 문정원. 22대 20. 자, 황현주의 서브 차례입니다. 대각선 리시브 정확합니다. 이동 정대영. 자, 오늘 정대영 선수가 뒤쪽으로 길게 이동 공격과 가운데 시간차 공격으로 재미를 보고 있네요. 네. 자, 벌써 9득점째를 하고 있는 정대영. 23대 20. 가운데입니다. 양효진. 자, 쫓아가는 이효희. 빠르게 황민경. 수비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 네. 자, 가까스로 넘긴 볼. 다시 한번 도로공사의 찬스 볼입니다. 황민경. 자, 쫓아가는 이다영. 길게 보냈습니다. 긴 랠리. 정대영 득점. 네, 결국은 또 정대영 선수 손에서 끝이 나네요. 2세트 도로공사의 세포인트입니다. 네, 사실 지금도 2회 세터가 정확하게 올려주지 못했거든요. 네. 랠리가 좀 길어지면 2회 네. 세터는 뭐 안
보고 정대영 선수한테 보내요. 믿는다는 이야기죠. 네. 예. 세포인트 하혜진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예림의 서브. 아, 리시브 흔들리네요. 서브 득점. 아, 네, 서브 득점이에요. 2세트 도로공사가 가져갑니다. 자, 결국은 도로공사는 오지영 선수가 들어오면서 분위기를 약간 가져왔고요. 네. 본인들의 장점이죠. 디그가 살아나다 보니까 팀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세트를 쉽게 내줬던 도로공사가 21대 20으로 2세트를 가져오면서 세트 스코어는 1대 1이 됐습니다. 장중을 세 번째 세트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청주 실내체육관입니다. 현대건설과 도로공사의 여자부 컵대회 개막전 함께하고 있습니다. 1대1에서 경기는 3세트로 이어집니다. 정대영 선수가 2세트에만 7득점에 77%의 네. 성공률을 보였어요. 굉장히 높은 성공률이네요. 네. 마음 먹었네요. 사실 경기 시작 전에 제 눈을 마주치면서 예. 나 무지 떨린다고 막 이랬거든요. 역시 긴장을 해야 경기가 잘 풀리네요. 그렇습니다. 3세트가 시작됐습니다. 아, 김연견 리베로의 리시브가 약간 흔들렸습니다. 가운데 김세영 수비하는 도로공사. 아, 도로공사의 수비가 아주 튼튼해졌습니다. 현대건설의 공격 기회입니다. 스파이크. 자, 장소연 언더토스로 고예림 직선. 자, 첫 랠리부터 길게 이어집니다. 황현주 강타. 어택커버는 염혜선 언더토스로 보냅니다. 고유민 직선 득점이에요. 자, 도로공사도 수비력이 끈끈하지만 현대건설도 그냥 놓치는 공이 없거든요. 네. 선수들 발을 보면 그날의 뭐 디그 실력을 알 수 있는데 네. 굳어있지 않고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양 팀 모두 수비 조직력, 수비 집중력이 아주 돋보입니다. 1대0 현대건설. 자, 그리고 김세영 선수 역시 오늘 6득점. 현재 아주 좋은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예림 넘어갔어요. 다이렉트 안쪽. 장소연. 자, 고예림 선수도 공격할 때 폼을 보면 지난 세트보다는 조금 자신감이 붙었고요. 네. 강타도 나오고 있고요. 자, 이렇게 분위기 싸움이라는 것이 한번 분위기가 올라오면 네. 왠지 모르게 디그도 더 잘 되고 이단 연결도 잘 되고 자신감이 넘치거든요. 그렇죠. 아, 나이스 토스예요. 고예림 블로킹. 연타로. 가운데 정대영. 자, 막혔습니다. 두 번째 또 막힙니다. 자, 넘어왔다는 네. 그런 판단이죠. 자, 지금 랠리 도중 많이 바빠서 고예림 선수가 사실 많이 빠질 시간은 없었는데 네. 자, 본인이 공이 연결되는 걸 보면서 한 발이라도 조금 더 빠져서 때릴 수 있는 간격과 폼을 조금 더 만들어줘야겠죠? 그렇군요. 황현주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임명호, 이효희, 고예림. 자, 바운드 됐어요. 빠르게 왼쪽 고유민 잡혔습니다. 두 번째 고유민 대각선 네. 터치아웃. 자, 현대건설은 오늘 고른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고유민 역시 9득점째. 팀내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 고유민 선수입니다. 3대 1. 대각선 날카로운 서브 다이렉트 킬. 아, 황현주가 문정원 쪽을 노렸네요. 자, 노리면서 계속해서 문정원 선수를 보면서 서브를 넣어주고 있거든요. 네. 지난 1세트 때도 그랬고요. 그렇죠. 자, 보시다시피 서브가 잘 들어가는 팀이 그 세트에 서브가 잘 들어가는 팀이 경기 세트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리시브 흔들립니다. 고예림 막혔어요. 이번에 페인트 올라갑니다. 고유민. 아, 블로킹 맞지 네, 않고 맞지 나갔습니다. 않았어요. 4대2. 자, 문정원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는데 지금 안 보이죠 화면에.
예. 저희 밑에 있거든요. 그 여기 있습니다. 자, 문정원의 서브. 날카로운 서브 이어집니다. 레시브 정미선. 황현주 대각선. 자, 임명옥이 받았습니다. 가운데 정대영. 자, 두 명의 블로커가 앞에 있습니다. 문정원의 스파이크. 자, 테커브 됐고요. 아하, 네. 자, 염혜선이 이겼습니다. 자, 염혜선 선수의 재치 있는 플레이죠. 네. 네트 대결인데요. 5대2. 자, 리시브 정확합니다. 이동. 자, 속공 시도인데요. 붙었죠. 아, 네. 네트 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는 염혜선 선수네요. 네. 절대 안 밀려요, 염혜선. 네. 네.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타이밍도 중요하고요. 조금 네. 천천히 뜬 선수가 더 유리하고 또 본인이 얼마나 버티냐도 중요하거든요. 네. 6대2. 자, 엔드라인 네. 조금 벗어납니다. 고유민의 서브. 6대3. 자, 첫 세트에 하예진과 김미연을 내보냈던 이호 감독. 2세트부터는 지금 고유림을 믿고 있습니다. 서브 아쇼! 서브 득점이에요. 자, 코스 매우 좋았고요. 네. 정미선 선수는 나간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아, 고유림 선수가 첫 시즌에 신인상을 탔었고요. 지난 시즌 활약은 조금은 아쉬웠는데 네. 이번 시즌 뭐 지난 시즌까지 좀 만회를 해야 되는 시즌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컵 대회가 또 고유림 선수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홍민경 연타입니다. 자, 양효진이 높아요. 또 맞습니다. 아, 네. 양효진 선수의 속모양을 보면 지금 직선 쪽에 블로킹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황민경 선수가 때리는 코스 쪽으로 손을 이동해서 약간 크로스 쪽을 잡아줬죠. 네. 자, 김세용과 양효진이 지금 사이드 블로커 위치에 계속 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올라갑니다. 정대영. 준비됐어요. 염혜선 빼줍니다. 정미선. 아, 네. 자, 지금 네트에 많이 붙지 않은 공인데도 불구하고 어택 라인 있는 부분의 토스를 굉장히 빠르게 쏴줬거든요. 네. 이미 연습에서 약속이 됐기 때문에 저렇게 빠르고 낮은 공을 때릴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자, 8대4로 현대건설이 넉점을 앞선 가운데 3세트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입니다. 이숙자 위원이 오늘 경기 보시면서 뭐 2호의 세터와 지금 염혜선 선수의 세터 대결인데 염혜선 세터에 대해서 오늘 너무 나이스 토스웍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좀 괜찮은가요? 자, 뭐 스피드도 좋고 나가는 구질을 보면 세터의 구질을 보면 공격수가 뭐 정확히는 같지만 공격수가 때리기 좋은 토스가 있고 안 좋은 토스가 있거든요. 네. 하지만 오늘 뭐 시즌 때 비하면 조금 안정적이게 곱게 가고 있고 또 토스의 구질도 그렇지만 선택적인 부분에서 속공을 네. 뭐 떨어진 공을 속공을 쏴준다거나 다만 속공을 쏴줄 때 조금 더 잡지 않고 빠르게 쏴주면 더 좋겠지만 뭐 선택적인 부분이나 빠르게 가는 토스가 조금 고와졌네요. 그렇군요. 네, 볼끝도 많이 죽지 않고 네. 스피드 배구 한다고 해도 약간 단점인 부분이 너무 빠르게만 가져가다 보면 상대 블로킹에 걸리기 쉽거든요. 그렇겠어요. 하지만 볼끝을 잘 살려주고 있네요. 네. 자, 현대건설이 앞서 있습니다. 양효진의 서브입니다. 김민경 리시브 조금 짧았습니다. 올라갔어요. 다시 한번 염혜선 빼줍니다. 황현주! 아, 이걸 봤네요. 가운데 정대영 밀어넣기 잘 피합니다. 연타. 득점부터 없습니다. 비석공. 다시 왼쪽으로 정미선. 임명옥의 리그입니다. 황민경. 또 봤어요. 뒤쪽에서 네트 밖으로 넘어왔습니다. 이호희의 선택 왼쪽으로 펴줍니다. 속공에 황민경. 자, 멀리 쫓아가는 염혜선. 이번 랩이 중요한데요. 귀한데요. 문정환 후위. 황현주 디그 나왔습니다. 정미선.
자, 바운드 시키는 도로공사입니다. 윤정원. 자, 다시 올라갑니다. 황현주 쪽 블루팀 없어. 나이스 그죠? 자, 임영옥이 받았습니다. 전두영 블루팀. 네, 결국엔 센터 블로킹에 승리네요. 김세영. 네. 자, 많은 랠리이기 때문에 선수들 표정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많이 네, 지쳤거든요. 그렇습니다. 누가 오래 버티냐의 싸움이기도 한데 김세영 선수의 블로킹 득점으로 이어지네요. 자, 양 팀 모두 네, 유효 블로킹과 디그가 아주 좋아요. 김세영이 잡았습니다. 타임아웃 도로공사. 공격수가 지금 어차피 수비 되면은 랩트밖에 지금 랩트하고 저기 저번에 나이트가 백업해서 올라간단 말이야. 예? 결정이 안 나면 어쩔 수 없어. 어? 대형이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주문을 하다 밀어버려. 자, 이호 감독의 데뷔전 도로공사의 컵대회 개막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호 감독의 어떤 제스처나 리액션이 아주 크네요. 네. 예. 자, 1대1에서 3세트는 현대건설이 앞서 있고요. 9대4입니다. 황민경. 교차가는 연회선. 밀어넣습니다. 아, 자, 현대건설 정미선의 범실을 지적합니다. 자, 황민경이 나왔고요. 도로공사 김미연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서브는 정대영. 리시브 흔들었고요. 가운데 잡았습니다. 길게 밀어넣는 이효이. 붙었죠. 밀어넣기 않죠. 네, 넘어갔어요. 네. 도로공사 입장에선 지금 같은 경우는 상대의 범실이 곧 찬스거든요. 네. 자, 지금 같은 거는 지금처럼 반드시 득점으로 연결해줘야겠죠. 그렇습니다. 9대6. 짧게 넘어갔습니다. 시간차. 자, 뒤쪽에 연타로 보냅니다. 다시 한번 현대건설 백토스 황현주 안쪽이에요. 염혜선 세터가 라이트 토스할 때 특히 황현주 선수를 또 많이 이용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네, 본인이 좀 자신도 있고 편한 선수에게 더 많이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그렇군요. 자, 그런 면도 있고 또 라이트 토스할 때 보면 미리 젖혀지는 게 아니고 앞쪽을 보고 있다가 라이트로 빼주기 때문에 네, 상대 센터 블로킹이 미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김미연 막혔어요. 자, 김세영과 황현주 안테나가 흔들립니다. 김미연의 범실. 11대6. 염혜선의 서브. 자, 문정원 리시브 긴가요? 자, 이효이가 잡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범실. 자, 너무 길었죠? 네. 자, 또다시 리시브가 조금 흔들리는 도로공사입니다. 이효 감독이 세터를 바꿔줍니다. 이고은 세터가 다시 들어가고요. 이효이 세터가 나옵니다. 도로공사는 오늘 경기 푸는 내용을 보면 선수들을 여러 선수를 기용을 하고 있죠. 네. 이호 감독이 뭐 실전 경기에서 네, 선수들 뭐 충분히 보겠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렇죠. 또 연습 때 연습 경기 때는 매우 잘하지만 본 시합 때는 또 안 되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 시합 때 봐야 또 확실하게 그 선수를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도로공사의 레프트 포지션 뭐 무한 경쟁입니다. 12대7. 세터 이고은의 서브. 아, 김세영과 네, 염혜선. 맞지 않았어요. 네. 조금 더 안쪽으로 넣어줘도 좋고요. 양효진 선수와 김세영 선수가
키가 크니까 네. 좀 더 높게 빠르게 쏴줘도 되겠죠. 그렇군요. 잘 받칩니다. 황현주. 황현주 선수도 뭐 노련한 선수죠. 네. 황현주 선수를 향해서 뭐 저는 노장이란 표현을 쓰고 싶지 않은데 네. 이제 뭐 팀에서 고참이잖아요. 외모에서 예. 노장이 느껴지진 않지만 황현주 선수도 예. 노장 측에 낀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요새는 예. 제가 보기엔 뭐 장수현 선수도 아직 뛰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정대용 선수도 있고 뭐 이호희 선수도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뭐 황현주 선수 나이 때는 좀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넘긴 볼이 바깥쪽입니다. 14대 8. 자. 이번 시즌 뭐 현대건설의 주 공격수 아마 정규 시즌에서도 주 공격수 역할을 이어갈 겁니다. 황현주. 서브 조금 네. 길었습니다. 14대 9가 됐습니다. 도로공사 김미연의 서브 올라갔어요. 고유민 막힙니다. 네, 블로킹이죠. 아, 장소연 블로킹. 장소연 선수도 블로킹 속마음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요. 네. 장소연 네. 오늘 첫 번째 블로킹 득점이 나왔습니다. 김미연의 서브 범실. 자, 자신 있는 서브를 넣다가 범실해도 괜찮거든요. 네. 괜찮지만 그래도 올라갈 때 그 흐름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15대 10에서 박혜민 선수가 서브를 합니다. 길어요. 네. 자, 이렇게 된다면 뭐 또 말이 달라지겠죠. 네. 제가 선수 때 경험을 보면 제가 서브를 범실했을 때 바로 상대방에서 범실해주면 네.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예. 15대 11. 양효진. 자, 속공 호흡이 약간은 좀 아쉬운데 자, 저런 속공이 강하게 길게 잘 맞아 떨어지면 굉장히 시원한 공격이 많이 나올 텐데 네. 뭐 염혜선 세터도 조금 더 빠르게 쏴줄 필요가 있고 양효진 선수도 두 선수가 많이 맞지 않다 보니까 너무 네트에 붙어뜨는 영향이 있거든요. 조금은 떨어져서 염혜선 선수가 빠르게 쏴준다면 굉장히 좋은 속공 플레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6대 11로 현대건설이 5점을 앞선 가운데 3세트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입니다. 자, 도로공사 김미연 선수의 모습이고요. 뭐 자신 있는 서브, 자신 있는 공격을 네. 하면서 자신의 스타일을 모두 보여줘야 되겠죠. 그렇죠. 뭐 자신 없게 서브를 넣다가 범실하면 예. 사실 보는 입장에서도 감독이나 뭐 밖에 있는 선수들이 보는 입장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네. 누가 봐도 아 쟤는 자신 있게 하다가 범실을 했다. 그러면 또 마음적으로 완정이 되죠. 고유민과 정대영이 가장 많은 10득점을 하고 있고요. 양효진이 8득점을 하고 있는 오늘 경기입니다. 16대 11. 오늘 서브 득점이 있는 황현주의 서브입니다. 문정원 잘 받았어요. 왼쪽으로 하혜진. 같은 포지션에 선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하혜진 선수가 뛸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그렇죠. 컵 대회 때 좀 보여줘야죠. 보여줘야죠. 지난 시즌 때도 다른 선수들 동기들은 많이 코트에 들어가는데 네. 하혜진 선수는 솔직히 많이 볼 수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기회가 왔을 때 본인이 보여줘야겠죠. 네. 문정원의 서브. 가운데입니다. 양효진. 다시 하이진이에요. 네. 블락아웃 득점이 나왔습니다. 연속 득점.
하진 선수도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저렇게 흥이 오르면 더 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른 세트보다 조금 빠르게 이다영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16대 13. 은정원의 서브. 아, 엔드라인 네. 조금 벗어납니다. 현대건설은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패턴이죠. 시즌 때도 네. 이다영 선수가 허리 부상으로 나가기 전에 마지막쯤에 염혜선 선수가 전위에 올라왔을 때 블로킹 높이를 높여주려 이다영 선수가 계속해서 들어왔었죠. 그렇죠. 자, 이고은이 밀어주는 네. 동작에서 더블 컨택. 중심이 맞지 않았어요. 네. 자, 고유민 나왔고요. 김주하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도로공사 역시 2호의 세터가 다시 코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김주하의 서브 밀어줍니다. 하혜진 대각선. 좋네요. 네. 아, 하혜진 연속해서 득점이 나오고 있죠. 네. 이재영, 이다영, 뭐 자매 그리고 무명화 선수의 활약은 많이 봤는데 이제 하혜진 선수의 활약을 볼 차례입니다. 18대 14. 가운데입니다. 밀어넣기 그렇죠. 양효진. 네. 양효진 선수 때릴 것만이 아니고 본인이 좋아하는 코스가 긴 코스이기 때문에 네. 지금 도로공사 선수들이 그것을 알고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자, 가운데 빈 곳을 잘 노렸죠. 19대 14. 양효진의 서브. 왼쪽 김미연. 아, 수비됐어요. 쫓아가는 이다영. 올라갑니다. 정미성. 아, 네. 자신 있는 공격이었어요. 자, 블로퍼가 네. 왜 없었을까요? 가끔은 상대 팀의 조공격수가 아닌 선수들이나 좀 신장이 작은 선수들이 공이 떨어졌을 때 일부러 뜨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자, 정미선의 묵직한 네. 스파이크였습니다. 자, 서브리시브 할 때 정확한 자세가 나와야 돼. 네. 어차피 우리 캐치하려니까 너한테 서브 친단 말이야. 아, 서브리시브 해준다고 왜? 누워! 자, 임명옥 선수를 인삼공사에서 데려왔고요. 그리고 이호 감독, 월드리베로로 평가받는 이호 감독이 네. 새로운 감독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의 수비가 과연 이번 시즌 어떨지 이제 지켜볼 일인데요. 20대 14입니다. 3세트. 양효진의 서브. 왼쪽 김미연. 네. 네. 터치아웃입니다. 자, 도로공사는 정말 매세트 선수 교체가 활발합니다. 오지영 선수가 들어갑니다. 특히 정대영 선수가 전위에서 체력 소모가 많다 보니까 네. 서브 때는 또 오지영 선수 서브가 좋기도 하고요. 네. 체력 안배와 또 서브 보강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오지영의 서브. 김주아 리시브 완벽합니다. 황현주 막혔어요. 아, 길을 아주 잘 막고 있었어요. 네. 네. 자, 키가 크다고만 해서 블로킹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김미연. 됐을 때 블로킹을 잡은 사람은 신이 뭐 두 배로 나는 거고요. 그렇죠. 걸린 사람은 조금 기운이 빠지겠죠. 네. 20대 16. 정미선. 자, 도로공사 추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김미연. 아, 네, 연속 득점이에요. 네. 20대 17. 현대건설 양천호 감독의 타임아웃입니다.
이현이가 각이 완전히 크로스 아까 한번 나왔을 때 완전 나오잖아. 볼이 짧았을 때 나온 거지. 정상적인 볼은 절대 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가 중요해. 그리고 이단이 때 볼기 탈 때 도전. 예. 현대. 자 지금 이다영 세터의 토스공은 어떻습니까? 저 이다영 세터도 사실 연습 기간이 길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지난 시즌에 비해는 좀 안정이 된 것 같고요. 네. 사실 뭐 처음 시즌을 뛰다 보면 본인이 들어가면 얼마나 가슴이 졸이겠어요. 예. 그래서 컨트롤이 많이 흔들리기도 했는데 비교적 안정적이네요. 그렇군요. 자 20대 17 여전히 현대건설의 리드입니다. 추격하는 도로공사 오지영의 서브. 아, 김주아 받습니다. 이다영. 다시 넘어갔어요. 김세영. 아 바깥쪽입니다. 아 자. 맞고 나갔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네. 조선행 주심은 네. 터치아웃을 판정합니다. 아, 비디오 판독을 쓰네요. 도로공사 2호 감독의 비디오 판독 네. 요청. 도로공사 입장에서도 지금 막 추격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자, 블로킹 터치아웃인지 아닌지에 대한 비디오 판독 요청인데요. 자, 김미연 선수. 아, 참 어렵네요. 자, 김세영 선수는 의도적으로 터치아웃을 시도를 한 것이고요. 네. 김미연의 손이 따라갔습니다. 자, 이훈임 경기감독관, 서태원 심판감독관, 성희연 부심 3인의 이제 합의 판독입니다. 중요한 시점이다 보니까 판독이 조금 길어지고 있죠. 네. 판독 결과, 판독 불가로 결정되었습니다. 자, 이제 화면상 판독 불가로 판독이 되면서 최초 판정으로 그렇죠. 가는 거죠. 네. 자, 주심의 판정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현대건설의 득점 21대 17. 김미연. 네. 네. 하지만 김미연 선수는 계속해서 연속 득점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코트 안에 집어넣기보다는 블로킹을 이용한 공격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21대 18. 현대건설 황현주 떨어집니다. 아, 네. 자, 22대 18. 강타로 가지 않고 공이 좋지 않자 달랬거든요. 네. 자, 강타를 놨다 가운데 페인트를 놨다 여타를 놨다 여러 코스를 이용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앞서 있는 현대건설 정미선의 서브. 명옥 잘 받았습니다. 이동 속공에 장소연. 자 올라옵니다. 고유민 대각. 이번엔 펴줍니다. 문정원. 오른쪽으로 스파이크. 좋아요. 자 지금도 쳐내기 시도죠. 네. 자 저렇게 쳐내기를 잘하는 선수 앞에서 그냥 높게만 손을 들어주면 정말 다 득점을 내주고 있는 거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군요. 자 많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손 모양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호희 세터가 계속 김미연 선수에게 볼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미연의 서브. 황현주에게. 네. 자, 지금도 가운데 벤트죠. 황현주 선수가 이제 강타 안 하네요. 본인 코스가 오래됐기 때문에 네. 본인 코스를 다 알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이호희 선수가 크로스 코스를 다 잡고 있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페인트와 연타를 적절히 사용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23대 19.
아, 네. 꽂았어요. 정말 빠르네요. 오랜만에 문정원 선수의 시원한 공격을 보네요. 그렇습니다. 23대 20. 길게 보냈습니다. 고유민 맞죠. 네. 3세트 현대건설의 세트포인트입니다. 이다영 선수의 장점이라 하면 뭐 신장이 있기 때문에 높게 넘어가는 공도 점프 토스를 잘 잡아내주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점프 토스를 제가 보기엔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점프 토스 할 때 문제라면 미리 자리를 잡지 않는다면 볼컷이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렇군요. 세트포인트. 자, 서브는 길었고요. 24대 21. 자, 문정원의 서브 차례입니다. 오늘 아직은 서브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는 문정원. 문정원의 서브, 정미선이 받칩니다. 세트를 끝낼까요? 고유민! 나이스 토스예요. 끝냈습니다. 네. 25대 21, 3세트 현대건설이 가져갑니다. 자, 줄곧 리드를 뺏기지 않았던 현대건설이 2대 1로 이제 앞서는 상황이고요. 네, 황현주 선수가 강타보다는 연타와 페인트를 적절히 사용해주면서 경기 운영을 잘해줬죠. 네, 잠시 후에 4세트 경기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청주 실내체육관입니다. 지난해 컵대회 우승팀 현대건설, 지난 시즌 정규리그 우승팀 도로공사 두 팀의 2015 청주 코보컵 개막전 경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2대1로 현대건설이 앞선 가운데 경기는 4세트로 이어집니다. 자, 3세트 뭐 현대건설이 공격 성공률에서도 앞섰고요. 네. 고유민, 황현주 선수의 득점이 많았던 세트였습니다. 자, 오늘 고른 득점을 가져가고 있는 현대건설이고 오늘 지금까지 또 최고 득점은 뭐 황현주 선수나 양효진 선수가 아닌 네. 고유민 선수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12득점이에요. 네, 아주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고 네. 약간 빠르게 쏴주는 시토스에 아주 적절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염혜선 그리고 이다영과의 호흡이 아주 좋은 고유민 선수의 모습이고요. 경기는 4세트로 이어집니다. 정미선의 서브로 출발합니다. 직선 쪽으로 리시브 안정적입니다. 하혜진, 김연견의 디그 빠르게 쏴줍니다. 고유민 바운드 됐습니다. 이호이 왼쪽으로 하혜진 두 번째 블랙아웃. 일단 이 스윙 스파이크 속도가 아주 빠르고요. 하혜진 선수도 신장이 작지 않기 때문에 타점이 네.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백 A 속공. 자, 수비됐어요. 문정원 직선. 아, 의도적으로 네. 지금 틀었거든요. 네. 자, 본인이 계속해서 직선 코스로 공격을 했을 때 계속해서 수비 라인에 걸렸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틀어봤는데 그것이 나갔네요. 그렇습니다. 1대1 동점. 자, 어렵게 넘겨줍니다. 양효진 도로공사 이번에도 하혜진. 아, 좋아요. 네. 자, 이전에도 하혜진 선수가 리시브를 아주 정확하게 해줬거든요. 네. 하지만 리시브 후에 본인에게 공이 올지 생각을 안 하고 준비를 안 해줬는데 네. 자, 준비를 해줘야겠고요. 또 이효희 세터도 조금은 하혜진 선수가 바빠서 움직이기 힘들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하혜진 선수의 득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2대1. 자, 김연견이 받았습니다. 황현주 그리고 다시 한번 하혜진. 여기서 쫓아옵니다. 네. 아, 네. 양효진. 지금 빠른 플레이로 가려고 하는 염혜선 선수의 의도였고 예.
자, 지금 양효진 선수랑 계속해서 얘기를 대화를 통해서 맞춰가고 있는데 양효진 선수도 조금 네트에 너무 가까이 붙다 보면 공을 처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군요. 네트에 떨어져서 뜬다면 뭐 염혜선 선수가 조금 토스를 안 좋게 줘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멀리 떠줘도 좋겠죠. 네. 하예진. 아, 좋아요. 네. 자, 4세트 팀의 3득점을 모두 지금 하예진 선수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신인 선수들이 무서운 게 분위기거든요. 네. 자, 이 정도라면 이호 감독이 하예진 선수를 앞으로 자주 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프로 2년 차를 맡고 있습니다. 하예진. 강현주 가운데입니다. 정대영 염에서 빠르게 아 잡혔어요. 네. 정대영 정확하게 지키고 있었던 정대영 선수네요. 네. 자, 속공을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정대영 선수도 이제 상대 패턴을 읽은 거죠. 네. 서브 조금 길었습니다. 하예진. 4대 3. 자, 오늘 가장 득점이 많은 고유민 선수의 서브 차례입니다. 직선 쪽으로. 이효이 잡았고요. 크게 바운드 됐습니다. 쫓아가는 김현견. 발이 빨라요. 왼쪽으로 정미선. 막힙니다. 아, 네. 아, 정대영의 연속 블로킹. 자, 지금 두 명의 블로커가 정확하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 자, 정민선 선수는 부상 조심해야 되고요. 네. 이렇게 낮게 플레이를 했을 때 단점이 신장이 작은 선수가 미리 쌓여진 블로킹을 뚫기는 낮은 공은 더 힘들거든요. 그렇겠어요. 이동합니다. 아, 이동 공격이에요. 네, 양효진. 지금 리시브가 정확하게 네트까지 가서 아주 빠른 이동 공격은 아니었지만 네. 양효진 선수가 이동 공격의 시도를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속공, 백속공, 시간차, 오픈, 이동까지 아주 다양한 공격 패턴을 보여주는 양효진 선수입니다. 양효진 선수가 팀에서 뭐 속공 부분이나 백비 뒤로 가는 빠른 속공이나 이동 공격이 정확하게 100% 장착이 된다면 네. 또 대표팀에서도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거든요. 그렇죠. 6대 4. 올라갔어요. 이동 속공. 공격 기회 넘겨줍니다. 염혜선 빠르게 C로 정미선. 네. 다른 토스는 몰라도 오늘 앞쪽으로 가는 C토스는 굉장히 네. 빠르고 정확하게 가고 있네요. 아주 좋네요. 네. 자, 어떻게 보면 세터들도 염혜선 세터도 외국인 선수 없이 플레이할 때가 사실 토스하기 편할 때가 있거든요. 아, 예. 세터들도 많은 플레이를 하고 싶은데 외국인 선수가 있다 보면 의존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 신났네요. 자, 도로공사의 웜업 에어리어 황민경이 이제 주도를 하고 있고요. 후배들이 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7대5. 날카로운 서브. 염혜선 쏴줍니다. 이우이 스파이크. 자, 잡혔습니다. 황현주. 바운드 됐고요. 다시 줍니다. 문정환 직선. 아, 좋네요. 꽂힙니다. 네. 시원한 공격이 나왔네요. 네. 도로공사가 8대5로 앞선 가운데 4세트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입니다. 혜진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이번 세트의 분위기를 가져와 줬거든요. 네. 자, 어린 선수가 힘을 내다 보니까 또 팀 분위기도 살고 또 득점으로 이어진 공격들이 어중간하게 들어간 공격이 아니고 하예진 선수도 그렇고 지금 문정원 선수도 그렇고 시원시원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공격 한번 살펴보죠. 정대영 선수가 43%의 성공률, 고유민 선수가 46%의 성공률인데 고유민 선수가 20%나 점유율을 가져가는군요. 네, 굉장히 많이 가져가지고 있는데 네. 그만큼
조금 빠르게 시 쪽으로 싸주는 플레이가 많다 보니까 고은희 네. 선수가 조금 더 많은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황현주, 염혜선, 고유민, 양효진, 김주아 이제 현대건설의 선수들인데 지난해 이제 정규리그를 잘 치렀고요. 사실 도로공사와 기업은행이 20승인데 현대건설도 19승이나 했어요. 네, 별 차이가 없었던 시즌이었죠. 네. 실력 차이도 별로 없었고 한 게임 한 게임 매우 중요했던 시즌이었죠. 그렇습니다. 자, 이번 시즌 챔프전 진출 그리고 우승까지 노리고 있는 현대건설입니다. 아, 서브 좋아요. 서브 득점이에요. 네. 어린 선수들이 분위기를 타기 시작했기 때문에 도로공사가 네. 무서워질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현대건설 양철호 감독의 타임아웃입니다. 호시 세트는 잘하고 상 세트 못하고 그게 아니잖아. 네. 정신적인 문제야. 네. 현대. 자, 양철호 감독은 좀 더 집중을 하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너무 기복이 심하다 보니까 본인의 평균 실력을 꾸준히 가져가줘야 뭐 감독으로서도 만족을 하고 본인들도 안정감을 찾는데 네. 시즌에도 그랬듯이 계속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현대건설이네요. 그렇습니다. 9대5 김미연의 서브. 자, 이번엔 길었습니다. 자, 이번 세트도 세트 초반에 이다영 선수가 들어왔죠. 네. 정미선의 서브. 자, 문정환 리시브 흔들렸고요. 임명옥이 쫓아갑니다. 떨어졌어요. 네. 힘을 줘서 힘이 들어가면 타점이 내려와서 끌고 내려와서 때릴 수 있는데 지금 타점을 잡고 가볍게 때려줬거든요. 네. 하이딘 선수는 솔직히 지금 신인 선수나 마찬가지 신인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막무가내로 막 해도 되거든요. 네. 자, 못하고 범실한다고 해서 뭐라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하이딘! 아, 좋아요. 네. 득점! 자신감 붙었어요. 그렇죠. 신인 선수한테 뭐 계속해서 득점을 내라 이런 선배는 없거든요. 예. 자, 이제 네, 이렇게 경기가 잘 풀리다 보면 오늘 한 경기 뛴 것이 또 하이진 선수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발전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블로킹 맞고 나갑니다. 11대7. 임명옥 그리고 하혜진. 아, 각 좋아요. 네. 타점을 높게 잡아서 각을 내서 때리고 있네요. 자, 4세트 네. 하혜진의 잠재력이 터집니다. 자, 그거를 또 이유인 센터가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몰아주고 있죠. 네. 12대7 김연견 보냈고요. 고유민. 자, 블로킹에 막혔습니다. 연타로. 이동하는 정대영. 자, 가운데입니다. 시간차. 올라갔어요. 다시 한번 하이진. 블락하시네요. 네, 행운까지 따라주고 있고요. 네. 자, 이호 감독은 이번 컵대회를 통해서 하이진 그리고 네. 하준임, 김미연. 많은 선수를 모두 한번 직접 눈으로 보겠다 이런 그렇죠.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거기에서 하혜진 선수가 오늘 지금처럼 경기를 해준다면 네. 시즌 때 더 많이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문정원의 서브 바깥쪽입니다. 자, 문정원 선수의 서브는 아직까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네. 자, 현대건설은 지금 한유미 선수가 네. 들어갔어요. 선수도 시즌을 마친 후에 무릎 수술을 한번 했죠. 네. 4월에 무릎 수술을 했고 이제 회복이 된 한유미 선수인데요. 13대8.
넘어갑니다. 정대현. 네. 경기가 풀리지 않다 보니까 또 첫 세트 때 보여줬던 현대건설의 모습은 보이지 네,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14대 8. 하예진. 아, 서브점까지 나오네요. 네. 자, 4세트 하예진의 세트입니다. 15대 8. 네. 두 번째 타임아웃. 배도 않는 걸 하고 있으니 뭐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어야지. 뭐 비슷하게라도 해야 뭔 어? 뭐 지켜봐주고 하지. 주장부터 해서 뛰어. 가만히 있지 말고. 현대. 자, 플레이가 잘 될 때와 되지 않을 때 이제 그 차이를 줄이는 것이 과제가 되겠고요. 네. 지금 뭐 전혀 플레이가 되지 않고 있는 현대건설이죠. 네. 처음 것도 되지 않고 있고 뭐 판단 미스나 범실이 나오다 보니까 양철호 감독 입장에서도 무슨 딱히 작전을 내릴 게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리시브 흔듭니다. 양효진 네트를 타고 앉죠. 네. 리시브가 흔들리고 그렇다고 2단 토스가 정확하게 가는 것도 아니고 네. 상당히 어렵게 경기를 풀어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15대 9, 서브는 고유민. 길게. 자, 김미연이 강타입니다. 이다영 왼쪽으로 정미선 득점. 고유민 선수와 정미선 선수가 레프트에 있기 때문에 굳이 힘들게 높게 올리지 않고 굉장히 가볍게 토스를 챙겨주고 있습니다. 네. 도로공사의 이호 감독이 흐름을 끊었습니다. 여기서 집중해서 바로 돌려야 돼. 아니면 리시브 상황이나 디그에서의 아주 디테일한 동작들을 세심하게 지시를 하고 있어요. 15대 10. 이호 감독 이야기처럼 지금 더 주면 분위기가 또 넘어갈 수 있거든요. 자칫 네. 잘못하면 바로 돌려주란 이야기죠. 자, 서브가 짧았군요. 16대 10으로 도로공사가 앞선 가운데 4세트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입니다. 앞서 열렸던 남자부 개막전 대한항공과 KB손해보험의 경기도 이제 파이널 세트 경기였고요. 여자부 개막전 역시 지금 5세트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4세트의 흐름인데요. 청주에서 열리는 통합 청주시 1주년 기념으로 열리는 청주 코보컵 프로배구 대회. 오늘 개막전 매치업 모두 참 대단합니다. 뭐 1세트 첫 세트만 경기 내용을 본다면은 뭐 오늘 경기도 그렇지만 시즌에도 내심 뭐 오늘은 3대 0이겠거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 경기가 많은데 하지만 예. 뚜껑을 열어보면 풀세트 경기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분위기를 타는 경기가 또 배구죠. 네. 자, 가족석도 마련이 돼 있고요. 체육관이 굉장히 더워요. 저는 사실 선수들 많은 선수들이 여러 팀의 많은 선수들이 뼈에 예. 바람이 들어간다고 조심하라고 뭐 파카를 입고 와라 이런 소리 들었는데 지금 체육관이 굉장히 덥네요. 네, 그럴 일은 없을 것 네. 같아요. 예. 자, 16대 10으로 4세트 도로공사가 앞서 있습니다. 현대건설 김주하 선수가 들어갑니다. 자, 리시브 안정을 위해서 지금 김주아가 들어갔고요. 정미선, 김연견, 김주아, 리시브 라인. 서브가 좋은 오지영의 차례입니다. 김연견이 받습니다. 왼쪽으로 정미선. 자, 바운드 시킵니다. 쫓아가는 이후에 점프토스 김미연. 자, 잡혔습니다. 두 번째 길게 이동하는 장소연. 올라갑니다. 가운데 양효진. 자, 랠리가 길어요. 문정원의 후위 공격. 나갔죠. 네, 나갔어요.
그대로 아웃입니다. 지금 양효진 선수가 시간차 공격할 때 염혜선 세터와도 그렇고 이다영 선수와도 그렇고 호흡이 네. 정확하게 100% 맞질 않고 있거든요. 예. 양효진 서브 득점이에요. 네, 서브 득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현대건설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양효진 선수의 서브도 굉장히 받기 까다로운 서브거든요. 네. 높이가 이씨 슬라이드로 날아오기 때문에 자리 잡기 매우 힘들죠. 그렇죠. 16대 12. 직선 쪽으로 올라갑니다. 장소연. 확실히 장소연 선수도 조금 스피드 이씨 줬을 때 득점이 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죠. 네. 이전 이동 공격은 조금 높았기 때문에 힘을 쓸 수 없었는데 지금은 타이밍이 아주 정확히 맞았네요. 그렇습니다. 아 짧아요. 네. 이효이. 이효이 선수가 정규리그 2년 연속 MVP였잖아요. 네,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한 기록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대단하고 정말 예쁜 드레스를 입고 가서 MVP를 받았더라고요. 네. 예. 자, 이제 3년 연속 도전을 합니다. 17대 13. 이다영의 서브. 밀어칩니다. 자, 그러나 공격하는 과정에서 네. 김유현 선수가 네트를 건드렸어요. 점심이죠. 예. 자, 이렇게 되면 점수 차이가 많이 좁혀졌죠. 네, 17대 14. 네. 자, 내려오면서 네트를 건드렸기 때문에. 임명호. 자, 다시 문정원. 안쪽이에요. 이렇게 맞춥니다. 지금도 이미 김세영 선수, 황현주 선수가 지키고 있었거든요. 네. 자, 두 점 차로 추격하는 현대건설 도로공사의 타임아웃입니다. 첫 번째 서브시고 그 다음에 2단 토스 정확하게 그 다음에 잡아야 네. 2단 공격 올라가는 사람 책임져야 된단 말이야. 서브시면 안 됐을 때는. 네. 응? 자, 이거 하나만 빨리 바로 돌리면 돼. 네. 수고. 자, 블로킹 커버 강조를 했고요. 네. 자, 결국엔 어려운 상황에서 감독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다 같거든요. 네. 리시브죠. 그렇죠. 네. 자, 도로공사는 지금이 고비입니다. 이다영 김미현 스파이크 자 바운드 됐고요. 나이스 디그죠. 김현견 그리고 황현주 준비 연타로 보냅니다. 다시 도로공사 개인 시간차 막혔어요. 김미현 자 수비됩니다. 정미선 그리고 왼쪽으로 문정원 정미선 대각선 자 이번에도 네트에 붙었습니다. 현대건설 이다영 네. 넘어갔군요. 센터라인 침범. 이다영 선수도 조금 빠르게 중심을 잡아줘야 되고 네. 지금 같은 공은 어려운 공이 아니거든요. 패스해주는 선수가 네. 그렇다면 쉬운 공일수록 조금 더 정성을 들여서 잘 해줘야겠죠. 그렇습니다. 오른발이 완전히 넘어갔어요. 18대 15. 득점이에요. 네. 정미선의 기술적인 플레이. 자 도로공사가 이 점을 앞서고는 있지만 사실 지금 쫓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급해질 네. 수 있거든요. 그렇죠. 18대 16. 가운데 파고듭니다. 자, 김현전의 다이빙 디그입니다. 김세영 득점! 네. 한 점 차 추격! 지금 김현견 선수의 좋은 디그가 네. 득점을 만들어냈죠. 김현견. 자, 양팀 선수는 재밌는 박기훈 경기입니다.
있겠죠. 네. 자, 한 점 차가 됐습니다. 18대 17. 현대건설 정미선. 자, 이슈로 흔듭니다. 자, 넘길 수 있고요. 동점 찬스입니다. 찬스볼 이다영 오른쪽 스파이커 동점타. 네. 박현주. 자, 분위기 타고 올라가는 태극전이네요. 네. 자, 이렇게 되면 도로공사는 조금 앞서고 있을 때 범실 하나로 인해서 지금 경기가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양팀 모두 두 번의 타임아웃은 모두 썼고요. 선수들의 몫입니다. 18대 18 동점. 문정환. 좋아요. 네. 때리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네. 자, 블로킹이 걸리지 않는다면 디그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문정환의 스파이크입니다. 서브는 고예림. 김연경 잘 받았고요. 대각선. 자, 넘어갑니다. 아, 범실이에요. 네. 자, 쉽게 조선 안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점수대가 이러다 보면 본인들도 모르게 몸이 경직되면서 긴장될 네. 수 있거든요. 중요한 시점이죠. 네. 19대 19. 이의 하혜진 범실. 자, 4세트 너무나 잘해줬던 하혜진인데 그렇죠. 지금은 약간 이의 선수와 투수 타이밍이 맞진 않았어요. 네, 역전이 됐습니다. 현대건설이 앞서갑니다. 네. 자, 비디오 판독 요청인데요. 이호 감독. 네, 터치넷에 대한 비디오 판독 요청. 자, 도로공사의 공격 상황에서 이제 상대 터치넷에 대한 비디오 판독 요청이겠죠. 자, 네, 터치넷 규정이 강화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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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넷이 아니란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아닌 것으로 판독이 됐습니다. 20대 19 현대건설이 역전에 성공합니다. 임명옥 잘 받칩니다. 네. 네. 정대영. 정대영 선수 지금 벌써 14득점째고요. 예. 터치넷 규정이 강화되면서 사실 이전에 대표팀 선수들도 경기를 치를 때 제가 네. 화면으로 봤을 때도 터치넷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것이 우리 선수들이 아직 거기에 많이 적응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네. 터치넷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적응을 할 필요가 있고요. 20대 20. 황현주. 자. 양철호 감독은 오늘 비디오 판독이 없었거든요. 쓰겠죠. 자, 넘어가는 공을 이다영 선수가 잘 잡아줬거든요. 네. 자, 인 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이 될 겁니다. 현대건설 팀에서 인 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 요청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엔드라인에 걸쳤는지 아웃이 됐는지에 대한 비디오 판독 요청이고요. 아웃으로 판독이 됐습니다. 21대 20. 자, 도로공사가 다시 앞서갑니다.
자, 문정훈의 서브가 여기서 하나 나올까요? 문정원 네트 맞고 자 넘어왔습니다. 황현주 네. 라인 안쪽. 자, 아까 정미선 선수도 이렇게 떨어진 공을 강하게 때린 장면이 있었는데 네. 지금도 또 황현주 선수가 떨어진 공인데 매우 자신 있게 강하게 때렸죠. 그렇습니다. 21대 21. 자, 하예진 막힙니다! 역전 블로킹! 자, 이번엔 통하지 않았네요. 앞에 양효진 선수가 지키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아, 하예진 선수가 네. 결정적인 순간에 막힙니다. 자, 양효진 선수 호락호락한 선수가 아니죠. 그럼요. 그럼요. 22대 21. 여기서 도로공사 네. 범실이에요. 더블 컨택이 나왔습니다. 자, 중요한 상황에서 더블 컨택. 네. 자, 공이 낮은 공을 하예진 선수 앞에 분명히 양효진 선수가 가 있거든요. 네. 힘들게 뒤쪽으로 보내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려운 선택을 했었고요. 23대 21. 정대현. 아, 범실이 나오네요. 벗어납니다. 네. 오늘 경기에 매치 포인트입니다. 현대건설 선수들 이대형 선수가 세트 초반에 네. 들어와서 안정된 플레이를 해주고 있었고 지금 많은 점수 차를 뒤집었거든요. 그렇죠. 자, 오늘 경기의 매치 포인트 리시브 흔들렸고요. 네트 맞고 넘어왔습니다. 올라갑니다. 고유민 천에게 성공. 아, 경기 끝났습니다. 컵대회 개막전 현대건설이 이겼습니다. 자, 무려 10득점이 넘는 선수들이 4명이나 나왔거든요. 네. 자, 고유민 선수의 활약도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네. 많은 선수들 골고루 이용을 하면서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줬던 현대건설인데 다만 아쉬운 거는 기복이 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4세트 접전 끝에 현대건설이 역전에 성공하면서 오늘 3대1로 개막전 승리를 가져갑니다. 치열한 접전 뭐 A조, B조 다 예상이 되네요. 뭐 모든 선수들이 첫 게임에 전투력을 상승해서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예. 자, 도롱서도 오늘 잘 해줬는데 결국에는 범실이 발목을 잡네요. 네. 자, 경기 요약입니다. 3대1로 현대건설이 이겼습니다. 오늘 뭐 새로운 선수를 또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됐어요.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하예진 네.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네. 또 고유민 선수도 시즌 때 많이 봤지만 오늘도 매우 좋은 활약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호 감독의 데뷔전인데 이기지 못한 도로공사 조금 아쉬운데요. 아쉽지만 뭐 예. 아직 다음 경기가 있기 때문에 잘할 땐 잘하는데 범실이 발목을 잡은 거거든요. 네. 조금 집중해서 한다면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겠죠. 자, 여자부 개막전 현대건설이 이겼습니다. 중계방송 마치겠습니다. 이숙자의 서울 캐스터 신승준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